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 10여 명의 목사가 모여 전도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필옥 목사를 만났습니다. 십자가 있는 거 그거 아니요? 여기 있네. 이게 표지를 보통 나왔는데 그렇지? 목사님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이제 나가니까 괜찮아지겠죠 뭐. 아침에 좀 굉장히 피곤했는데 괜찮을 거예요 이제 나가면. 여기 든든한 또 우리 팀 짝꿍이 있으니까.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필옥 목사인데요. 일 안 하셔? 어머니 요 아래 교회에서 온 목사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 나 안 해요 그러고. 응?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기도 한번 해야지 목사하고. 그래 어머니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중에라도 꼭 예수님 믿고 싶으면 교회 나가세요. 에? 응? 네. 응. 쉽지가 않네요. 아이 전도가 쉬우면은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게. 사실은 지옥 가는 거 말리러 온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잘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요 반드시 있어요. 있어갖고 우리 복음 듣고 영적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필옥 목사가 갑자기 차오르는 호흡에 힘들어합니다. 아니 왜 우리 둘이 다 숨 찬 사람을 이렇게 보냈을까? 응? 숨 안 차. 몇 가지 같이 했고 가. 좀 숨 차세요? 이제 더웠고 좀 한참 걸으면 숨 차니까 이제 천천히 걸어다니지. 아파트나 이렇게 오르내리는 데는 안 하고 평지만 이렇게. 예, 힘드니까. 평지 담당이 평지 담당. 숨 차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나오시지. 제가 아무리 나와서 순교하라 그런다고도 본인이 그 안에 열정이 없으면 못 나오죠. 전도하다 보면 엄청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한 집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차가 열려 있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을 매주 이 전도의 자리를 지켜온 이필옥 목사. 하지만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는 체력은 깊게 박힌 가시처럼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 사실 이필옥 목사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질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현재 오른쪽 폐의 4분의 1만이 재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이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버님이 이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목사들을 여기 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님 꼭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도록.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필옥 목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이필옥 목사에게 생명의 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아냅니다. 사실은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은 그냥 마음을 열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오늘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 예, 뭐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 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도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바탕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다음 날 아침.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뒤로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필옥 목사와 송기여 사모가 정기검진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없어요. 뭐 일반적인 상태랑 틀리게 뭐 감기만 걸리셔도 호흡곤란 같나 그런 게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산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계속 하고 있어요. 산소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필옥 목사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보충을 하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 상태는 이전에 폐결핵을 심하게 앓으신 상태로 왼쪽 폐가 다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필웅님 같은 경우는 한쪽 가지고 오른쪽 폐만 가지고 지금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폐기능 자체가 뭐 보통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는 괜찮으신데 뭐 예를 들어서 폐렴이 들어오거나 뭐 감기가 걸리면 좀 심하게 악화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산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만약에 미래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폐 이식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좀 임상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40여 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투병 생활에도 이필옥 목사가 놓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인데요.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이필옥 목사에게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날 오후 오전에 내린 비로 높아진 습도에 이필옥 목사의 호흡이 또다시 가빠지는데요. 호흡기 도움을 받아보지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송기여 사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아주 급하지 않으면 에어컨 켤 수 없어요. 에어컨은 있는데 네, 목사님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혹시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 해보셨어요? 엄청 숨쉬기 어렵고요. 답답해요. 근데 그거를 집 안에서도 바깥에서 다 하시거든요. 안에서도 하실래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9의 나이에 결핵으로 시작된 투병 생활은 60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피를 토해낼 정도로 건강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물론 1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면역력도 좋지 않은 상태. 지난 40여 년 동안 계속된 길고 긴 투병 생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왔던 이필옥 목사. 하지만 올해 1월 건강과 목회에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길랑바레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일까? 하나님 부르실 건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건져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셔서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 다리는 이제 못 걷나 보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도들한테 편지를 다 써서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예,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요. 병원에서 혼자. 연어집과 다를 바 없는 부부의 일상이 이어집니다. 예.
요즘은 드시지만 바로 수술하고 나서는 한참 못 드시죠. 그때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도리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송기여 사모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단출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밥상이 차려지고 이필옥 목사까지 자리하면 두 사람의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한 끼의 식사가 두 사람에겐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괜찮고 어때요, 이거? 맛있어요. 네, 한 10분. 아, 소금 좀 드릴까요? 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미소 지을 수 있기까지 많은 고비를 함께했던 두 사람. 이필옥 목사의 투병 사실을 알고도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함께하는 그 여정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잘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신혼주의에는 겁도 많고 숨을 쉬시나? 내가 먼저 일어났을 때 천사님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예요. 남편 가슴에 숨 쉬나? 오늘 살아있을까? 이런 두려움, 겁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죠. 왜냐하면 너무 아픈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걸어다니나 아마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각혈을 하는 걸 집사람도 봤잖아요. 늘 자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도 그때마다 덜컹덜컹 했을 거예요. 사람이 피를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는 법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참고 참 저를 인내해 준 거 너무 감사하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 싫다 갈 것 같아요. 진짜로. 늦은 오후 식사를 마친 이필옥 목사가 좁은 방 안에서 주일 설교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전한다 생각하고 항상 설교를 준비해요.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전할 수 없죠. 이필옥 목사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생명줄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은 창성인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는지 몇 점짜리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해봅니다. 지난 한 주는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울기도 눈물만 났습니다.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더 강건하여 여러분 곁을 항상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금의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하길 바라는 이필옥 목사의 소망이 이 시간 더 간절해져만 갑니다. 주일 아침, 아픈 것도 있고
50여 명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가족같이 맞이하느라 분주한 이필옥 목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몸 좀 어떠셔? 많이 좋아졌어? 식사하실? 한국수라고 그러니까 좀 드시고 가. 예? 예, 예. 꼭 그러시 하세요. 예?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다 멸망하겠으나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찬양에 이어진 설교로 예배는 더욱 뜨거워져 가는데요. 이필옥 목사의 아픔을 통해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내가. 내가 어떤지 눈이 이렇게 떼꺼내시고 그러면 굉장히 불쌍해 내가. 그래서 아유 목사님 너무 설교도 오래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지 적당히 하시라고. 제 같은 게 교회 같은 작고 또 재정 자립도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넉넉히 이제 안 되니까 더 힘드시거든요.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더 제가 힘들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필옥 목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목숨처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생명의 손길을 보내주세요.